곧바로 일본과 맞설 준비에 나선 한국. 규모는 총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들 다 굉장히 긴장되고 진지한 모습들이었죠. 걱정됐었죠. 객관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더라고요. 그거를 뒤집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후쿠시마 에너지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 세계무역기구 일본은 왜 한국만 제소를 했을까? 한국만 제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를 이해하려면 방사능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거나 체내에 쌓이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세슘. 그 외에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흔히 식품에선 세슘을 우선 측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 기준은 1kg당 세슘 100베크렐 이하. 특히 이 기준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큰 후쿠시마산에 더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의 농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 이런 것까지 다 검사시킵니다. 이러한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까지 소비가 줄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 가지고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제기됐습니다. 그 후쿠시마 인근에 미야기현이라고 거기에 멍게 양식장이 있어요. 사실 멍게를 생으로 먹는 건 사실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한국을 타겟팅한 이렇게 어장 이렇게 양식장도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일본 멍게 산업의 주 수출국이었던 한국.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일본 그 농수산업계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본의 이익이냐 한국의 안전이냐를 두고 시작된 치열한 공방전. 첫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심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양 사이드에는 한국이 앉고 그다음에 일본이 앉아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 가운데에 패널 3명이 앉아있고 판정단인 거죠. 패널은 국적이 다른 전문가로 구성, 즉 1심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분쟁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패널의 과정에 참여시킨 거고요. 1심의 경우 방사능 전문가 5인이 참석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자문을 해줍니다.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철저한 사실 검증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게 1심이죠. 그렇다면 양측이 주장한 쟁점은 무엇일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것은 그 일본산 수산물에 그 노출되어 있는 환경, 그 환경의 오염을 봐야 되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그 수산물에도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식품만 직접적으로 샘플링 검사해서 그 식품이 다른 나라 식품과 위해성의 차이가 없으면은 일본에 대해서만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 1심이 봤기 때문에 시작부터 첨예하게 갈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차이.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주장 하나하나에도 증거자료가 다 같이 그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소한 나라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워낙 많습니다. 일본은 사고가 난 나라이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 후 입장서 제출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일본. 그에 반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4년, 뭐 적게는 적어도 한 2년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피소군 약 6주 동안
지금 이제 반박 서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 준비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던 한국. 그래서 1차 서면 입장서가 내고 난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4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반박 의견서를 내기까지. 저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증거 자료가 2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실을 많이 기초해야 되는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6주간의 기간이 좀 타이트했다. 이 WTO 분쟁 해결 절차가 구조적으로 제조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점은 있어요.